개인 단원장은 그 추석 전까지만 하면 된다. 추석 전까지만. 추석 후로는 시험 기간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내신에 몰입해야 되고, 이거 우리 화요일 날 만나고 목요일 날, 추석 전에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잖아. 이때 8시에 오시지. 8시? 8시부터 10시까지 하자. 8시 안 되는 사람. 정각에 내가 랩실에 단어 시험지 넣어놓을 거거든. 단어 시험지. 그럼 거기에서 단어 시험 보고 있으면 돼. 주요 문장이랑. 돼? 8시부터? 그럼 8시부터 10시까지 합시다. 랩실 있죠? 저기 뒤쪽에 있는 큰, 저기에 단어 시험지랑 주요 문장 넣어둘 테니까 거기에 와서 하면 된다. 교과서 진도 한번 나가봅시다. 유아핵심문법 프린트 꺼내놔. 유아핵심문법 프린트. 가정법 페이지 펴놔라. 가정법. 가정법 8페이지 아니면 9페이지거든? 그맨 위에 조동사라고 나오는 부분, 조동사. 조동사 해부 PP 형태의 해석. 8페이지 아니면 9페이지다. 거기 펴놔. 일단은 예나가 어디 갔냐, 얘들아. 여름방학 동안에. 페루에 갔죠? 왜 갔어? 그쵸, 유적지? 그쵸, 유적지를 보호하고 싶어서 간거 같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부터. 2번이랑 3번 형광펜만 쓰거든, 2번이랑 3번.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부사니까는 동그랑거로를 묶는 거다. 주서. 주어. 나는 배웠답니다. 잉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웠대요. 근데 어디에서 하는 프로젝트라면 페루에서 하는 프로젝트죠. 내가 리서치, 연구하는 동안에 뭐를 연구했냐면, 히읗은 이거 하다의 줄임이다. 하다. 어떻게 내가 나의 여름방학을 보낼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동안에. 그쵸?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어 하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되냐? 얘 지금 두 번째 문장에 was researching, 얘 시제 뭐냐? 과거 진행 시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에 비동사 was니까는. 그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냐면은 preserve, 뭐 하는 거래? 보존하는 거였답니다. 잉카의 archaeological이라고 있는데, archaeological. 못 읽으면 안 외워지거든.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뜻이 뭐냐? 그쵸? 고고학적인. 혹은 고고학의. 예전에 사람들이 썼던 물건을 발굴해가지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죠. 고고학적인 장소를 보존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의 목표가. 페루에 있는. 얘 decide도 대표적으로 투부 정사만 목적으로 받는 애죠. decide to, want to, wish 이런 애들. 나는 participate인 뜻 뭐냐? 그쵸. 참가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참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프로젝트에. since에서 어떻게 해? 여기에서. 그쵸.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뒤쪽으로 수요동사니까 목적어 두개 나온다. 나에게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얘 무슨 접속사야? 상관접속사. both A and B. travel. 여행도 할수 있고 take part in. 얘 그러니까 무슨 단어랑 동의어냐? participate in이랑 동의어다. 두 개. 참여하다. 그것이 여행할 기회도 주고 어떤 기회도 주냐? 실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참여할 기회도 주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뭐냐? 그것이. 그쵸? 프로젝트라고 보면 되겠죠? 프로젝트.
지금 구조 파악하는 거 유의해가지고 장문할 때 하면 된다. 이분 도우니까는 무슨 거로 묶으면 돼? 세모. 얘랑 동의어 뭐 있어? 세 개 나머지. 이분 도우. 그쵸? 이분, 이프, 또. 얼도. 얼도, 또. 그쵸? 도우. 이게 부사절 접속사 네 개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내가,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 관련 분사가 중요하거든. I was excited다. excited. 이 사람 흥분시킨 거야? 흥분한 거야? 그쵸? 내가 흥분했지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는 또한 흥분하는 한편 또한 부가적으로 넓었어. 어때? 왜? 내가 전에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 혼자? 없죠. 얘 해서 어떻게 할래? 그렇게 디스턴트 먼 장소까지. 여기서 중요한 일단 문법 포인트는 얘 지금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 과거 일을 지금 회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지금 계속 뭐야? 그쵸? 첫 번째 줄에 I learned만 봐도 과거잖아? 두 번째 문단에 I was nervous도 과거고. 그러니까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얘 지금 시제 뭐냐? 두 번째 문단에 위에서 두 번째 줄 had never traveled. 그쵸? 과거 완료 시제인 거. 그러니까 얘 왜 과거 완료 시제로 쓴 거야? 지금 기준 시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동사 한번 읽어봐. 기준 시점의 동사 was잖아. 얘가 기준 시점이잖아.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여행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 기준 시점보다 과거의 경험이 없음을 지칭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 완료 쓰는 거다. 지금 과거 시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필기해 줄 거거든. 전부 다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필기해 놔라. 타임라인으로 그리면은 얘가 지금 기준 시점이 과거에 was nervous 한 거잖아. 얘가 지금 기준 시점이지. 근데 과거보다 더 과거의 일을 뭐라 그래? 대과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경험이 없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 had never traveled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과거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대과거부터 이 과거에 이르는 이 점선으로 표현된 기간 동안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다. 뒤에도 두세 번 더 나오거든. 그 다음에 서치의 어순 어떻게 돼? 서치 어, 언, 형, 명, 어순인 거? 조심해. 어순. 서치 언, 형, 명, 어순으로 써야 된다. 서치어 디스턴트 플레이스. 그렇게나 먼 장소로 혼자 여행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발굴 장소가 어디냐? 쿠스코 근처죠. 너네 쿠스코 어디 뭔지 알아? 잘 모르지. 그러니까 동격으로 부연 설명. 동격은 쉼표에 동그라미 치고 이퀄 표시하면 된다 했다. 근데 이 쿠스코가 어떠한 도시냐? 원스는 여기에서 해서 어떻게 해? 한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과거의 캐피털 뭐였냐, 주연아? 캐피털 때 뭐야? 강주연. 수도죠. 잉카 제국의 수도였죠. 하이부터 이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거든. 근데 높이 있죠.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세모가로로 지금 묶은 것도 모수시켜주는 거야. 뭐를 설명해주는 거야? 쿠스코 설명해주는 거다. 결국에는 한때는 잉카 제국의 수도였네 쿠스코가. 근데 이 쿠스코가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에 위치하네. 쿠스코로 여행하는 건 쉬웠어? 그쵸? 헤드투 또 뭐야? 뭐뭐? 해야 한다죠? 근데 과거니까 뭐뭐 해야 했다. 나는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야 됐죠. 한 번은 어디에서? 로스앤젤레스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나봐. 마치 남구 인천 이런 느낌이다. 남구 인천. 영어는 작은 장소부터 얘기한다. 그 다음에 다시 어디에서 갈아탔어 이 사람? 리마에서. 근데 리마는 페루에 있는 지역인가 보죠. 비포부터 세모가로. 마침내 쿠스코에 도착하기 전에 몇 시간이나 걸렸냐. 한국에서
떠난 후로 32시간 객인데 거의 반대편인데? 쿠스코는 쿠스코에서 지역에 로컬 하면은 지역에 현지에 현지에 지역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현지에 현지의 직원들이 나를 환영했죠. 따뜻한 부에노스 디아스? 예나 이렇게? 아 젠장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얘기를 하면서 웰컴 해줬나봐 환영해줬나봐. 그 디렉터 감독이 나를 소개해줬답니다. 다른 국제 발론티어스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데 얘네들은 도착했죠. 먼저 도착했냐? 아니요. 그쵸. 동시에 도착했죠. 같은 비행기 타고 있었나봐. 그들은 어디에서 왔냐?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왔죠. 인클루딩도 얘 품사 전치사라고 몇 번 얘기했다. 전치사고 얘도 예시 들어줄 때 나온다. 예시. 어떤 국가에서 왔냐? 불러봐 쭉. 영국, 캐나다, 미국, 벨기에. 되냐? 지금 필기 다 했냐? 유진이 너 필기 다 했니? 이거 필기하느라 정신없으면 안 되거든? 이거 미리 예습을 철저히 안 해오면은 필기만 하다가 끝난다. 이해는 못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같이. 쿠스코는 아름다운 도시였답니다. 뭐를 갖고 있어? 오래된 컨스트럭션? 그쵸. 건축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련된 도시는 아닌가 봐. 서울처럼. 우리는 머물렀죠. 쿠스코에서 며칠 동안이나. 그치. 이틀. 이거 내용을 다 이해해야 된다. 그냥 무식하게 다 외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쿠스코에 이틀 동안 머물었죠. 리커버링부터 무슨 가로? 세모죠. 연이 이거 리커버링이랑 연 병렬되는 거 뭘로 찾아왔냐? 어저스팅. 그치. 어저스팅 투? 이 분사구문 두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일한 건 아니네. 쿠스코에서 이틀 동안 머물면서 리커버링 뭐 했대? 회복했죠. 긴 시간의 플라이트 비행으로부터 회복했고 그 다음에 어저스팅 모두 했어? 적응했죠. 높은 산 지역에 고산지대니까는 공기가 희박할 거 아니야. Take advantage of 하면 뜻이 뭐냐? 이용했죠.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했답니다. 투어는 동사죠. 그 도시를 여행하는데 그 다음에 보는데 어떤 것을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떤 것을 보는데 시간을 이용했답니다. 그러니까 to see랑 병렬인 거는 to tour이죠. 되냐? 이틀 동안 머무는 첫째 날에 우리는 사카시 후마? 이곳에 방문을 했죠. 뭔지 모르죠. 역시나 큰 잉카의 돌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뭐를 포함하냐면 큰 스퀘어 광장을 포함한답니다. 근데 이게 뭐를 갖고 있어? 세 개의 큰 벽을 갖고 있죠. 아까 I was excited랑 같은 문형이잖아. 나는 놀라게 한 거야. 놀라게 된 거야. 진짜 놀랐죠. 근데 뭐해서 놀랐냐면은 그 큰 돌덩어리 있잖아. 이 벽에 대한 이 벽을 만든 큰 돌덩어리들이 위치에 있었죠. 매우 어떻게? 타이틀리? 빽빽하게. 그쵸. 빽빽하게. 둘째 날이다. 쿠스코에 있다. 아직 쿠스코에서 둘째 날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는 둘째 날 우리는 어디에 갔냐? 피삭. 근데 피삭 첫 번째 날에는 사카이 휴맨 갔고 두 번째 날에는 피삭 갔는데 피삭은 또 뭐냐면 히스토릭 뜻이 뭐냐?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갔죠. 근데 이게 어디에 위치돼 있어? 산의 경사. 그쵸. 경사진면에 산의 경사에. 벨리가 계곡인데 무의 골짜기란 뜻이 있거든. 세이크리드가 신성한이란 뜻. 신성한 골짜기에 있는 산의 경사진면에 위치돼 있었나봐.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 뭔가 경사진면에 있는 장소네. 아까 조금 이따 사진 보여줄게. 길에 그 장소로 가는 길에 주어는 타운이죠. where부터 동그란 거로 마을이 있었는데 주요 광장과 시장이 be crowded with 뜻이 뜻 뭐야? 무엇 무엇으로? 붐비다. 그쵸. 현지 사람들을 붐비는 그러한 마을이었죠. 그 시장에서 나는 뭐 샀냐?
인형. 그쵸? 귀여운 인형 샀죠? 여성으로부터 샀죠? 근데 어떤 여성이야? 여기 또 한 번 과거 완료 시제 보이냐? 얘는 기준 시점 뭐로 봐야 될 것 같냐, 지원아? 동사 불러봐. 그쵸? 보트? 이 기준 시점이잖아, 기준 시점. 주절의 시제를 보통 기준 시점으로 보면 되거든? 근데 내가 귀여운 인형을 산 거랑 그 여성이 그 인형을 만든 거랑 뭐가 더 먼저 발생한 일이냐? 만든 거? 그러니까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 완료 시제 쓰인 거. Herself는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만든 여성으로부터 귀여운 인형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수제 인형이죠, 수제 인형. 저녁으로, 그날 저녁, 저녁으로, 그날 저녁이다, that evening. 저녁으로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로 그날 저녁에 우리는 세비체 먹었죠. 근데 세비체가 뭐야? 물고기 음식이죠. 근데 이게 소크트, 무슨 뜻이냐, 소크. 적시다죠. 근데 적셔져 있죠. 뭘로? 라임? 주스로? 상상이 안 되죠. 이 달콤하고 사워? 신현지 음식은 제공이 되는 거죠. 뭐로? 뭐와 함께? 고구마죠. 고구마와 옥수수와 함께. 또 나오죠. I had never traveled랑 똑같죠. I had not eaten. 나는 먹어본 적이 없죠. 어떠한 페루의 음식도 이전에. 얘 형용사죠, 형용사. 페루. 모든 음식들이 있죠. 우리가 주문한 모든 음식들이 어땠대? 맛있었대요. 저장하고도 기억이 안 나. 여기가 코스코일 거야, 코스코. 그 다음에 여기가 피삭이거든, 피삭? 피삭 몇 번째 날에 갔냐? 둘째 날 갔거든, 더 넥스트 데이에. 근데 피삭이 원래 여기가 피삭이야, 피삭. 그 경사진, 세이크리드 밸리의 경사진 곳에 있다고 했잖아. 근데 원래 되게 유적지잖아, 사실상. 근데 두 달 전에 호텔이 생겼대, 여기에.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된? 두 달, 생긴 지 두 달 됐거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완전 다 돔 형식으로 유리. 한번 가보세요, 기회 되면. 엄청 비싸겠죠? 한 1박에 그러게 얼마나 하려나? 그 다음에 세비체가 이렇게 생긴 음식이라고 하더라고. 그 채소 같은 거 넣은 다음에 라임으로 절인 그런 음식인가 봐. 그 다음 본문사. 계속해서 분사고문. 쿠스코를 본 후에 이틀 동안 봤죠. 우리는 휴로로 이동을 했답니다. 장소죠.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일을 할 장소였죠. 계속해서 관계 부사가 지금 몇 번씩 나오고 있다. My heart. 심장이 뛰었죠. 아름다운 surrounding. 그 환경에. 찾아보니까 쿠스코랑 다를 바가 없더라고, 사진이. 나는 계속해서 지금 감정 관련 분사. 흥분했답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과 다른 발론티어, 자원봉사자들이 얘도 왜 이 시제로 썼을까? 이미 도착한 상태.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휴로에 더 일찍 도착한 상태들. 자원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이 우리를 환영해줬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얘는 기준 시점을 어디로 잡으면 되냐? 웰컴. 얘를 기준 시점. 환영해준 것보다 그들이 도착한 게 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얘도 부사다. Last summer와 비슷하게.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일하기 시작했죠. 그 장소에서. 그 장소라는 건 그 유적지 얘기하는 거겠죠.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더 사이트는 첫 번째 줄에서 얘기했던 뭐야? 이 사이트? 아니 젠장. 맞나?
계속해서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걸어서 업 올라가야만 했답니다. 산을 몇 분이나? 30분? 나는 상상했죠.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있는 것 같다고 상상을 했답니다. 길을 만드는 거죠. Through. 얘는 전치사다, 전치사. 무엇 무엇을 통해. 아까 도우랑 헷갈리지 마라. 숲을 통해서.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고대 잉카 문명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니? 일단 메이킹이 2번 영광팬. 인디아나 존스 그 고대 문명에서 보물 발견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얘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Archaeological. 그 고고학의 유적지에서 사이트는 유적지 장소 편한 대로 해석하세요. 우리는 못 뽑았어. 위즈? 잡초 뽑았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과거 형태다 지금. 나무를 잘랐죠. 근데 이 나무가 어때? 자라서 뭐하고 있어? 그 유적지를? 커버? 그쵸, 가리고 있었거든, 덮고 있었거든. 여기도 지금 과거 완료. 지금 기준 시점은 과거잖아 또 한 번. 근데 이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에 자라난 거기 때문에 지금 head grown이라는 시제가 쓰인 거다. 과거 완료. 작문할 때 조심해라 이 부분 헷갈리니까. 그런 다음에 그 유적지를 파는 동안에 우리는 일부 조각을 발견했죠. 고대 파토리 뭐해? 도자기 조각 발견했죠. 수석, 그러니까 가장 책임이 높은, 지위가 높은 곳에 있는 알케오로지스트 뜻? 고고학자가. 근데 이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이야? 네. 페루 사람이었는데 큰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것이 지금 얘 이화 핵심 문법에 어디 나오냐? 한번 봐봐. 그 편원 부분 몇 번째 줄에 나와? 조동사의부 PP 형태의 해석에서. 그쵸, 세 번째 보여? 마이트? 마이트 해브 PP에서 어떻게 하냐? 유진이 한번 읽어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얘 언제 써? 그쵸?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 써놔. 너네 아까 그 어법 문제 풀 때도 슈드 해브 PP 그거를 답으로 골라놨던데 어? 무조건 니네가 모르는 표현이라고 답 고르지 말고 그거 다시 한번 모의고사 해석 확인해라. 그것이 도자기의 한쪽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죠. 얘 바로 그 아까 우리 이화핵심 문법 밑에 유주도 관련 표현 3개 보이냐? 그 중에서 지금 that 이하로 쓰인 거 몇 번째나? used to냐, be used to, ing냐, be used to 부정사냐? 하나, 둘, 셋. 몇 번째 있는 애야? 세 번째.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되냐? 얘 보이냐? be used to 동사 원이야? 헷갈리지 마라.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근데 뭐 하는데 사용되었던 도자기의 한쪽일지도 모른데? 뭐를 저장했다? 그쵸? 콩을 저장했던,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자기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른 오후에 워킹부터 무슨 가루냐? 세모? 열기와 thin air이니까는 얇은 공기잖아. 즉 희박한 공기에서 일하면서. 왜냐면 고산지대니까. 나는 exhausted, 지쳐 버린 거죠. 얘도 excited랑 amazed랑 같은 지금 감정 관련 분사다. 이그 저스티드. 며칠의 고된 일 후에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지금 감정 관련 분사 was pleased. 기뻤죠. 뭐해서 기뻤냐? 내가 일부가 돼서. 또 얘 어순 어떻게 된다고? 서치 어언 형 명 어순 또 나온 거다. 그렇게나 worthy 뜻 뭐야?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어서 기뻤답니다. 뭐 하면서? preserving 보존하면서 remain 유적을
고대 잉카 문명에 되냐? 얘도 지금 과거 완료 시대 시제 일부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지칭하는 거다. 헤드 빈 꼭 장문할 때 대충 하지 말고. 그다음 얘 비사이즈 나 비사이즈 전치사 나 전치사 무엇뭐 왜 우리의 알케올로지 알케올로지는 뜻이 뭐야? 고고학 형용사는 archaeological 고고학자는 archaeologist 고고학 연구 외에도 우리는 지역의 초등학교에 갔죠. 얼마나 자주 갔냐? 원스 그쵸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일주일에 우리는 타우트 가르치고 놀아줬죠 그 아이들과 아침에 아침엔 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지금 레드다 레드 과거의 일이니까는 여기에 책을 읽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리드 자체 읽다가 아니라 책을 읽어주다 우리는 책을 읽어줬죠 아이들에게 그쵸? 그냥 얘를 책을 읽어주다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 책을 읽어주다 근데 어디에 있던 책이었냐 도서관 오후에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엔 놀아주고 오후에는 책 읽어주고 비록 그들이 많이 갖고 있진 가진 게 많이는 없었지만 아이들은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감사했대요 그들이 가진 것에 그것이 무튼 여기서 지금 감정 관련 동사로 뭐냐 감동시키다다 감동시키다 감동시키다야 동사 원형 뜻으로 무브가 나를 깊이 감동시켰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I는 어떻게 된 거냐 I was moved 나는 감동을 받게 된 거다 뭐만 잊어야 되냐 방문의 끝쯤에 having부터 무슨 과로? 세모 과로 얘 2번 형광펜 쳐놓고 별표 두 개다 얘 한번 부사절로 복원시켜봐라 형은이가 부사절 접속사 못 쓰면 되냐 우리의 자원봉사 일을 끝낸 후에 went by는 뭐야 뜻이? 아니 젠장 갔죠 기차로 어디로 갔어? 근처에 역시나 ruins도 아까 remains랑 동의어 유적지로 갔죠 마추픽추 유적지로 갔답니다 이거 한번 부사절로 복원시켜봐 부사절 접속사 못 쓸래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동사 그쵸 헤드 그 다음 컴플리티드 역시나 주절 기준 시점이 뭐야 이 문장에서 지금 그쵸 멘트잖아 기준 시점이 가기 전에 완료한 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지금 과거 완료 시제 쓰인 거 근데 얘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니까 얘 as는 없어져도 되죠 we는 왜 없어져도 되죠 주절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헤드는 원형이 해부잖아 그 다음에 해 ing 붙여서 해빈 컴플리티드가 된 거다 그 고대의 하늘도시가 마추픽추 얘기하는 거야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니까 하늘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반겼답니다 그것의 그랜드뷰 커다란 광경 즉 장관과 함께 울룸바바 밸리의 위치에 있죠 far beyond 훨씬 아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마추픽추가 뭐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하늘도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보기엔 마추픽추가 이런 데 위치해 있을 것 같아 내 예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우루밤바 밸리는 뭐 여기쯤에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나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far beyond 아래로 지금 그 골짜기나 계곡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점상 이건가?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사람 보여? 이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답니다. 어떻게 잉카가 예측은 쿠드웨부 빌트에서 어떻게 하냐? 그 이화익신문법에 얘는 몇 번째에 나오냐? 지금 얘이 형태는 안 나오, 쿠드 형태는 아닌데 어떤 형태가 나와? 저 동사? 캔나 보여? 캔나? 쿠드웨부 빌트는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뭐뭐? 했었다? 했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자. 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잉카가 역시나 또 엇은 어떻게 되냐? 서치 어형명 어순인 거? 서치 어형명 어떻게 그렇게 큰 도시를 빌트 지을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의 도시를 어디다 지었어? 높은 산에 꼭대기에. 놀라움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또 나오죠? Amazed, 놀랐답니다. 그 뛰어난 건축 기술에 의해서 놀란 거죠. 잉카 문명에. 그리고 그것은 prospered, 뜻 뭐냐 얘. 그쵸, 번영하다, 번성하다. 몇 년이나 번성했냐? 5 century 써보니까는. 그쵸, 500년? century는 1세기잖아. 1세기는 100년이거든? 그러니까 5세기 전 이상에 번영했었죠. 그러니까 100년 이상 전에 번영했었던 거죠. 나의 잊을 수 없는 날 이후로 페루에서 나는 일상생활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그 행복한 순간 있잖아. 내가 거기에서 보낸 지나갔죠. 얘네 went by 지나갔죠. 너무나 빠르게. 얘 지금 IVC 가정법 어디 나오는지 알아? 한번 펴봐. IVC 가정법 1, 2, 3, 4 중에 어디에 나오냐? 4번에 보여, IVC? 걔 우즈쿠마 오른쪽에 R은 동사 원형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have PP 써도 되잖아. 되냐? 거기 밑에 해석 보이지? 그 해석에 따르면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I wish I could have stayed longer. 얘 한번 해석해봐라, 민석. 민서야,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붙여서 해석하라고 이 문장. 좋았을 텐데. 되냐? 2번 형광펜으로 I까지 쳐라, I. IBC could have PP. 그러니까 IVC는 해석하는 게 아니다. 그냥 뒤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더 오래 머물렀다면 좋았을 텐데, 네, 뭐뭐 했다면 좋았을 텐데. IVC는 해석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내가 더 오래 머물렀다면 좋았을 텐데. 그 참여 있잖아. 잉카 프로젝트에 참여라는 게 블레싱 뭐였대? 그쵸, 나에게 축복이었답니다. 역시나 세모가로죠. 얼라우려 동사, 얼라우 에이투브 정사. 도대체 이건 왜 틀리는 거냐? 아까 어법 문제에서. 아까 여기 이거 틀린 사람 반성해라.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나를 만들었죠. 배우도록 중요성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것에. 나는 far 예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죠. 내가 주었던 것보다 그 경험에서. 되냐? 그 주요 문장 못 외운 사람 어쭙잖게 쓰지 말고 남아서 외우고 쓰고 가라.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쓰고 나서 많이 못 채웠으면 다시 외운 다음에 파란 색깔 펜으로 채워. 부정행위 절대 하지 마. 몇번 얘기하지 마.
지금 그거 오늘 푼 4종 문제 있지? 그거 평일까지 고쳐와. 제목 문제만 풀이해주면 되잖아. 그거 평일에 질문 받을 거고 장문 누적 단어 있잖아, 오늘 시험 보는 거. 그거는 집에서 해와도 되거든? 시험지 가져가서. 근데 저 장문은 오늘까지 완성하고, 장문하는 거는. 되냐? 그 다음에 장문 앞뒷장 똑같거든? 그 모의고사, 21년도 모의고사 장문하는 거, 주요 문장. 앞에 다섯 군데 이상 틀린 사람은 뒤에까지 장문해와라, 다시 한번. 그럼 화요일은 우리 뭐 하냐? 22년도 9월 진도 나간다. 22년도 9월? 6개. 무슨 말인지 얘네? 지금 추석이 끼어있기도 하고 니네 암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도를 원래 추석 끝나고 나갈까 했는데 일수를 세어보니까는 무조건 추석 시작하기 전에 22년도 9월 진도를 나가야지 너네가 편해. 나중에 공부하기. 그래서 평일에 22년도 9월 6개 일단은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니네 뭐 해와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22년도 9월 진도 나갈 거니까는 그쵸? 구조 분석하고 일단 구조 분석하고 단어 외워. 그 단어 22년도 9월 오늘 나눠준 거 있잖아 니네한테 아까. 그 뒤쪽에 시험 보는 부분 있거든 뜻? 그거 봐와라. 특히 암기 못한 애들. 그 다음 주요 문장은 몇 페이지까지 외우면 돼? 4페이지? 무적해서 외우는 거야? 1, 2, 3, 4? 누누이 얘기지만 그 뒤에 테스트지 한 세트는 완성해와야 된다. 그 다음 그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두 세트밖에 안 되잖아. 교과서 워크북 얘기하는 거다 지금. 그 장문하는 거 2분할로 뽑아준 거 그거는 금방 하잖아. 그러니까 좀 여러 번 보고서는 써. 연필로 쓰고 파란색 깔펜으로 쓰고 빨간색 깔펜으로 채점하고. 원마인지 되죠. 우리 그 모의고사 21년도 9월 변형 문제는 추석 끝나고 평일까지 풀어오기로 했지. 그치? 그니까 그 미리미리 풀고 숙제는 정리해서 다시 단톡방에